2022년 3월 27일 애니메 재팬 2022 2일차에서 밀리언 라이브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번에 살짝 공개되었던 프로로그 MV 풀 버전과 애니 근황을 공개, 관련 정보는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올렸으니 이번 영상은 애니에 대한 세부적으로 공개된 내용과 이번 MV를 통해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갈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애니메 재팬 2022 2일차에서 밀리언 라이브 애니메이션 프로로그 M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MV에서 사용한 악곡의 이름은 세븐 카운트, 작사는 마츠 유에이, 작곡은 사타카 유에이씨가 담당하셨습니다. 곡은 밀리언 스타즈 전원이 불러낸 곡으로 곡의 주제는 카운트다운. 본 MV가 공개되자마자 작사가 유에이씨의 트위터로 올라온 말로는 아직 아이돌이 아니었던 그녀들이 프로듀서와의 만남이라는 행운을 얻고 나무코 프로덕션의 문을 노크하기까지, 주 1회 애니메이션을 보고 다음주에 방영을 기다리기까지 등 카운트다운을 의도했다고 합니다. 본 애니메이션이 아직 아이돌이 아닌 미라이가 아이돌이 되어서 성장한다는 성장 스토리를 담았다고 했으니 그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애니메이션의 방송은 역시 저번 방송부터 모습을 바꾼 대로 2023년에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이미 저는 녹음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니 작화 작업도 마무리 혹은 최종 단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1분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녹음 상황의 공개로 봐서는 내년 1월 라이브를 통해 분기 방송이 아닌 중도 방송 혹은 2분기 방송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숏 MV로는 우리 3대장과 뒤에 딱 2명만 보였는데 이번 MV를 통해 멤버들이 정해진 곡이 아닌 밀리언 스타즈 39명 전원이 부른 단체곡이라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라이의 글짓기를 시작으로 무대로 이어지며 미라이, 시즈카, 츠바스 순으로 등장하고 무대가 확장되면서 미즈키, 코노미, 마츠리 순으로 메구미, 사유코, 줄리아, 토모카 이렇게 7명이 등장, 그리고 곡이 흘러가면서 츠무기와 커리가 등장하고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각 타입별로 무대가 나눠지며 프린세스, 페어리, 엔젤순,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에서 다시 미라이를 중심으로 시즈카, 츠바사, 츠무기, 카오리, 그리고 처음에 나타난 7인이 무대를 장식하며 한 명씩 빛이 되어 사라집니다. 이때 미라이가 7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그 7명의 멤버가 한 명씩 사라지고 혼자 남은 그 장소에서 마지막에 우리 프로듀서의 모습이 나타나며 사라지고 미라이가 책상 위에서 자는 모습으로 MV가 끝이 납니다. MV는 역시 미라이가 중심으로 MV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센터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미라이인 만큼 미라이를 중심으로 시어터의 아이돌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 노래의 주요 가창을 한 멤버 미라이, 시즈카, 츠바사, 츠무기, 카오리, 미라이를 중심으로 이 4명이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 아마 애니메이션의 첫 시작은 이 5명이 시어터로 오고 만나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미라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최종화에서 이 5명은 애니의 오리지널 유닛을 구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처음과 끝을 장식한 이 7인의 멤버 미즈키, 코노미, 마츠리, 메구미, 사요코, 줄리아, 토모카. 어째서 이 특정 멤버들을 중심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잘 안 잡혀서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부 멤버들이 각자 그 3명 어깨 엮이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넣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마 이 7명도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멤버도 멤버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의상이 아닐까 합니다. 멤버 전원이 같은 흰색의 의상을 입고 있는데 이는 마치 아직 색이 입혀지지 않은 새하얀 그녀들을 상징하며 무대의 미소로 색이 입혀지며 의상의 색이 조금 물드는 연출은 아마 조금씩 색이 입혀져간다는 그런 상징을 주는 것 같아서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듀서의 모습이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장면. 애니메이션이 시어터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했으니 아마 그녀들의 담당 프로듀서는 역시 아카바네 피가 아닌 새로운 프로듀서이며 아직 그 모습은 이제 막 꿈을 시작한 그녀들이 만나기 전인 존재이니 빛으로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공개된 정보와 MV를 통한 애니메이션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1년 정도 남았고 이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이번 뮤직시타 5주년이랑 내년 라이브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